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Come back. 이리 오너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람이 두 번이나 왔어. 지금 참여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 누구누구님이 참여했습니다. 네. 오. 제가 다시 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저희가? 저희가 보고 싶으셨냐고요? 보고 싶었단 말해! 안 한다고! 좀 낮출까? 괜찮아? 못 사문하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밥이 안 와서요. 그냥 밥이 늦게 와서 밥 올 때까지 하기로 했어요. 5분 더 걸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적합한 장소 아직 그 만들고 있어요. 네, 아직 제스처가 만들고 있는 제스처를 하고 만들고 있는 제스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시킨 지 5분이 더 된 것 같다. 어? 아, 그 5분 더 된 것 같은데 한번. 아 저희가 여러 가지 구도를 방안 찾다가 더 걸렸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비밀의 방이에요. 다 평생 오지 말자. 화질이 엄청 좋아졌어. 아 밝아서 그런가 보다. 이게 어두우면 그게 끊기잖아요. 그치? 저희 그러시겠어요. 보쌈. 보쌈의 마법. 네 지금 밥은 오이 식구 나래 중이에요. 맛있겠다. 아직까지 뭐 이 오토바이 제스처가 안 나왔어. 저희 오늘 이렇게 이쁘냐고. 저희 지금 다 생얼이에요. 됐다. 전 아니에요. 야. 저희 뻔뻔함에 감탄했어. 저희는 화장 안 해요. 저희 음방 때도 참 안 가요. 저희는 사실 왜? 이슬 먹고 살아요? 저희 사실 보쌈 못 먹어요. 네. 보쌈 그냥 보쌈에 같이 오는 야채 먹어요. 네. 저희 야채 안 먹어요. 저희는 보쌈 시킬 때 그냥 야채 추가만 하고 고기는 회사분들 드려요. 맞아요. 사실 저희 화장실도 안 가고요. 네. 네. 아침에 이제 나뭇잎에 떨어지는 이슬 먹고 저희 정수기 같은 것도 안 써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러고 샘물 먹어요. 이렇게 떠서 둘 잘한다. 잘한다. 균이랑 내가 이런 거 잘해. 잘한다. 쉽지 않다. 좀만 들어올래요? 오케이. 이거를 사실 내가 시력이 좋은 편인데도 우리 셀카 천장을 찍어달라고요? 100장은 찍어볼게요. 100장은 찍어볼게요. 100장은 찍어볼게요. 아 황당해. 지금 수업 지금 수업 있다고? 이 시간에 네? 있는 수업은 무슨 수업일까? 그럼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 선생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뭐. 근데 그 공부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대치동 쪽 이런 데는 지금도 학원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막 또 하니까 이제 영어 시작. 이제 막 학교 끝나고 학원 한 군데 갔다가 또 두 번째. 너가 살짝 대치동 출신 아니야? 아주 짧게. 그치, 너도 막 공부 엄청 했어. 그 셔틀버스 타고 그치. 쉽지 않아. 준서도 공부 좀 잘했고 준희도 공부 잘했어. 아니 중국어 한 마리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니하오. 제 옛날 이름으로 되나요? 제 옛날 이름으로 되나요? 제 옛날 이름 이럴 때 중국어 배워가지고 니하오, 워시, 펴잉하오. 어? 하오 그랬어요? 서가? 펴잉하오? 박영호. 아~~ 제 옛날 이름 이럴 때 배워가지고 나 뭔가 박중창 이런 거 같은데 중국어 우리 중에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근데 중국어가 진짜 어렵지. 맞아. 성조가 진짜 중국어 발음이 어려워. 워, 워, 워. 웨이니, 웨이니 하오. 중국어 잘하고 싶다. 중국어 한 3년 배웠는데 어렸을 때. 아 진짜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전 그 학교에서 제일 보고 중국어였는데. 진짜? 아. 유일한 학생. 러시 선생님. 아. 오. 그런 거라도 어디야? 선생님 불러서 모르겠다고 얘기했어. 유진이는 아이들 죽이고 싶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하오. 뭐가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노려보는 이유가 찌려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얘 핸드폰이 멀리 있어서 댓글이 잘 안 보여서. 네, 진짜 진짜 조그맣게 보여요. 여러분들 찌려보는 거 아니니까. 진짜 이렇게 보여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진짜 크기가 거의 엄청 조그마해요, 글씨가.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인도네시아 팬에서 아 사실 저희가 내가 데뷔 때부터 느끼는 건데 우리가 해외 S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인도네시아 S분들이 특히 많으신데 그 제가 사실 원래 인도네시아 약간 말을 잘 몰랐어요 데뷔하기 전에. 근데 이제 팬분들이랑 막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막 사양 이런 거야. 맞죠. 맞아. 사양 사랑한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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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양 같아. 나도 모르겠다. 여기다가 지금 핸드폰을 하나 놓고 댓글을 보고 있는데 근데 카메라는 좀 반대여서 이게 또 오 지금 잘 보인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일 모레 어디 가죠? 내일 모레 서경 유니버시티.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서경대학교를 또 갈까요? 지금 대학 시대가 또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서경대에서 저희가 첫 대학 주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설레요, 되게. 근데 왜냐면 서경 뭔가 난 심지어 서경대학교를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내 친구 있어. 그 엄청 너무 신속한 학교잖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학교고 이러니까 신기해 간다는. 대학 축제 가본 적 있어요? 나 근데 한 번도 없어. 본 적도 없어. 너 있어? 나 없어. 응? 저 있어요. 진짜? 네. 어디? 저 경북대랑 개대랑 영남대. 아 대구에 있는 거죠? 네, 대구에 있는 거. 우와. 그때 막 10cm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아 개대는 안 가봤다. 개대는 안 가봤다. 경대랑 영대. 저 근데 뭔가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가게 된 이유가 저희 사촌 이 그 다니죠? 10cm 선배님 팬이어가지고 아~ 온다 그래서 그때 아, 진짜 늦게 저희 둘 다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 늦게 가서 딱 그것만 보고 바로 왔어요. 아 선배님도 그냥 딱 보고 바로 왔어? 네 거 가서 이제 우연히 저희 교생쌤도 거기서 만나고 오 교생쌤도 우연히 만났구나. 아 근데 나 이제 약간 교생쌤을 생각했는데 교생쌤들 학교 다닐 때 와본 적 있어? 어디? 교생쌤 만나본 적 있어? 아 어 있다 있다. 네. 너 있어? 그 교생 선생님 오셨다가 그 이후에? 아니 그냥 학교에서 오신 적 있지. 학교에 교생 선생님 오시죠. 어. 근데 그때 다 이제 뭔가 나이가 20대 중반이잖아. 그리고 나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중반이잖아. 근데 난 되게 그 나이가 되게 어른인 것 같아 선생님이니까. 그치 뭐 학생 시선에서는 되게 선생님으로 오니까 그 나이로 안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쌤들은 뭔가 그냥 뭔가 다 받아주실 것 같고 뭔가 쌤들 너무 다 어른 같고 너무 착하시고 뭔가 그냥 어른이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뭔가 정말 쌤들 힘드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 형 중학교 때요? 난 중학교 다 왔었는데 아, 쌤들이랑 막 좀 친했었거든. 쌤들이 좀 어리시니까. 20인데? 아니 24는 이거 활동 나이고 실제 나이는 14살이야. 어 지금 나이를 팬분들께 속인 거예요 형? 응 속인 거야. 속인 거야. 나 24살 아닌데. 난 24살 아닌데. 근데 그거 있는 거 같아. 전 중학교 때. 그러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쌤이 이제 거의 20대 중반이신 거잖아요. 쌤이 저랑 저는 한 분 계셨어요. 그 쌤이 저희 반이었고 96년생이세요. 오오 아? 아 진짜? 네. 한결이 형이랑 민웅이 형이랑 같은 96년생 구 한결이 부부지. 아 왜 헷갈렸네. 나 우리 누나가 96년생이야. 아 우리 누나가 잠깐 나 잠깐 헷갈렸어. 96년생인데 딱 한 달도 안 됐어요. 최근에 연락 와서 청첩장을 주셨어요. 아 진짜요? 가끔 때때로 연락하고 지냈는데 생일이나 이제 그러니까 저는 딱히 그런 막 아, 내가 그 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 그런 것보다 아직까지는 뭐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신기해. 그러니까 전 사실 제가 23살인 게 안 믿겨요 아직도. 나도 안 믿겨. 내가 23살이야. 저 솔직히 전 체감 20살 같아요. 그냥 23, 나 23살이 그러니까 어리, 그러니까 나이가 든 나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어리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냥 벌써 23살이라는 게 안 믿겨. 그 나는 그 빛이랑 도화 자체 애들이 아직 한 18살 같다. 어, 나도 솔직히 20살 되고 막 크게 학교 안 가는 거? 제일 크다. 너네 평생 얘기가 있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20살 같아. 맞죠? 사실 다들 마음은 20살이에요. 근데 그건 있어. 저희 사촌이 형이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어. 저 사촌이 진짜 엄청 많아요. 왜냐면 사촌뿐만 아니라 친척이 5촌, 6촌까지 다 알고 지내서. 근데 그 형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했다는 게 아, 막 약간 안 믿기죠. 저는 학교 처음 가가지고 막 실내화 신고 이러고. 아, 근데 그런 그 형은 대학교 뒷구멍에서 막 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만 띠동갑이랑 맞네요. 그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그 친척이거든요. 맞네, 맞네. 그게 너무 신기해. 무슨 말이야? 박준선 3살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서도 뭐 3살이죠, 대학교 3학년. 2학년 3반. 어, 준서도 3학년이죠. 난 3살인데. 2학년 3반. 네, 2학년 3반. 네, 난. 손들어 오빠. 손들게요. 잠깐만. I'm sorry. 아,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I love you so much. 제정신 엑스라는데요? 아니요. 아, 내가 말아요? 제가 지금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준서, marry me. 어? 내린이 샀다 이제. 어, 예스 얘기해도 돼. 근데 아닌데 그때 약간 돌렸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 축하 영상을 보내는데 그냥 뭐 회사 때 신랑님, 신부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유진이 형 옆에서 Marry me! 아, 저는 그냥 메린이가 그냥 그 당연히 아는데 나랑 결혼해달라는 거를 그러니까 메린이가 그냥 막 결혼 이런 건줄 알고 그냥 내가 약간 호 피곤하게 될 거 약간 피곤하니까 막 웃으면서 막 메린이 메린이 막 이렇게 호한 거지. 근데 멤버들이 다 웃고 어? 메린이야 메린이는 너가 메린이하면 어떡해. 저 큰일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 만약에 그 영상이 틀어졌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어. 취소하고 나랑 결혼하자.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저희가 머리 색깔 다 다르죠? 아, 그러네. 준서 is the cutest dog. I'm my animal is fox. Fox. 어, 난 앙큼 fox. 난 앙큼 fox. 너 앙큼 불려고 지. 앙큼 파이어폭. 아, 앙큼 파이어폭. 불려 파이어폭스라고 안 하지 않을까? 왜? 준서 잠깐 50초. 아, 준서 이번에 콘서트 때 막 깠잖아. 맞아. 근데 까니까 얼굴이 이목구비가 잘 보여서 제가 원래 진짜 안 깠는데 계속 내렸잖아요. 근데 샵 쓴 분들이나 다들 머리 깐 게 어, 까보라고 막 추천하는 거 더 산다, 막 훨씬 더 멋있다 추천 받아가지고 깠는데 약간 깔 수 있는 멤버 있잖아요. 맞아, 약간 까는 게 약간 DC. 어, 까는 거 좋아하는 멤버. 어, 대답이 왔나 보다. 밥을 그냥 좀 먹는 생각하죠. 여보세요? 밥을 그럼 지금 9시 3분이니까 9시 20분까지 할까? 어때요? 조금 먹으면서 얘기 좀 더 하고 끊고 좀 더 편하게 먹고. 규민이 파란 머리 잘 어울리죠. 맞아요.
꿈머리도 해보려고 해요. 꿈머리? 꿈머리 하나 지지 않나? 그냥 묶어봐. 꿈줄 있어요? 없겠지? 이걸로. 아니 이건 꿈줄이 아닌걸요? 평생 깜모하세요. 근데 연습할 땐 자주 묶긴 하는데 약간 머리 짧아서 안 묶고 싶다. 이렇게? 좀 더 길러야 돼. 보여요? 이 꿈, 꼬다리 보여요? 제 꽁지? 안 보여요? 형한테 물어봤죠. 아 미안 나한테 물어본 거네. 이 꼬리 보여요? 어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런 느낌? 건이 형 머리가 진짜 짧아서 안 돼요. 전 머리 진짜 짧아요. 전 머리 항상 짧게 자르는 거 좋아해서 멤버들이 그 맛 자르는 거 뭐라 해. 건이는 아 저는 근데 앞머리가 있는 게 잘 어울려요. 머리가 오전에 나가지고 안 준수 안경 써줘요. 제가 안경을 쓰고 시작하려고 원래 가방에 안경을 한 개에서 두 개를 꼭 넣어놓고 다니는데 오늘 안 갖고 왔어? 오늘 하필 오늘 없어. 오늘 하필 없어? 네, 하필 없어요. 화가 머리요? 언젠간 해볼게요. 유준 오피셜이다. 우와. 아니요. 근데 저 머리 잘라서 안 묶어져요. 저는 머리가 묶으려면 이렇게 묶어요. 위로. 위로. 근데 이러고 이런 머리 스타일은 없지 않아? 유진이 형이 앞머리 길어 보이는데 이 옆머리가 엄청 짧아서 이렇게 뒤로 안 묶어. 맞아. 나는 머리가 맨날 짧게 자르. 긴 거를 못 참아. 소라기요? 아 이거요? 아까 모자 써서 하시는 날 선생님이신가 봐. 톡톡 미쳤는데요? 톡 미쳤어요? 아, 톡톡 미쳤어. 대네 형들 톡 듣고 싶다. 짝퐁! 우와. 아! 도화가 배달을 받아가셨어요. 그 우리 14분 더 하기로 했어. 오케이. 뭐가 일이 많이 왔대? 그래서 우리 14분 동안은 약간 조금 조신하게 협찬 소리 안 내고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갑자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너무 막 사람처럼 먹지 말자. 사람? 어.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구성을 소개해드릴게요. 인정도 여기 그 새우젓, 그 양념 소스, 양파 절임, 마늘 소스 있고요. 여기가 준세 형 추천 그거죠? 네, 막국수가 있고요. 저번에 제가 그 한 중짜리 4인분 됐잖아? 하여튼 많이 시켜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수한테 오늘 야 그때 너 시켰던 데서 먹자 이래가지고 준서가 찾은데 주먹밥 4인분에 우리가 많이 시켜서 4명이서 먹는지 4개 된다봐. 아와아 이거 족발 꿀 좋아. 명이나물이라는 게 근데 김치 보쌈이네요. 네. 아 맞죠. 우리는 저 조합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게 파리인가? 이거 그냥 뜯기긴 해요. 아 그냥 뜯겨.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마가 맛있는 거 먹고 우리의 애기 요정들 튼튼하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피하면서 약간 상한 뼈를 곱창 먹으면서 치료시킬게요. 누나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형님도 되나요? 아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야심한 밤에 먹방을 하고 있긴 해.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야식 많이 먹잖아. 어 그쵸. 전문가죠. 도화가 안 보여. 저희가 한다고.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제가 여태 열심히 읽고 있을게. 누나라고 한번 불러줘. 그러면 릴레이 누나 하겠습니다. 도화부터 하나 둘 셋.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근데 약간 우리 그랬어 난 누나 누나. 실제 누나이는 규민이는 없어요. 저희 팀에서는 막내지만 동생이 있거든요. 완전 귀여운.
그래서 규민 누나 없고 준서랑 전 누나 있는데 형수 누나 부를 때 어떻게 부르? 누나. 누나. 거의 형처럼 불러. 형 그래. 누나. 근데 저 진짜 친하게 지냈던 누나 뭐 사촌 중에 저보다 세 살 위 있는데 누나. 누나랑 아니. 그럼 뭐라 해? 이름 불러. 아 그냥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약간 별명으로 불러. 근데 약간 아 누나. 진짜 본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준수 형이면은 준수 막 이런 거. 아 준수. 진짜 친하면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이거 퍼먹을 거야. 와 사이다 먹으니까 저 오늘 하루를 좀 위로 가는 느낌이다. 좋습니다. 사이다 그런 위로까지 해줘. 어 좋다. 근데 도화랑 제가 사이다를 진짜 많이 먹어요. 맞아. 언제 드세요 에이스? 장유유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김희선 공부. 막 내가 해볼게. 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내가 검비상 공부할게. You smile is so cute. OMG. Oh my god. Thank you. 아 진짜 맛있어. 많이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주먹밥 진짜 말도 안 돼. 아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말 잠깐만 보쌈 이렇게 나 너무 이기적이게 보쌈을 내 앞에 여기고 괜찮아 안 먹어 일단 세로로 줄까요? 이렇게 놓자 이렇게 놓자 와 진짜 맛있어 와 자 밥상에 식사 끝났다 네 야채를 안 먹어서 야채 떡볶이 얘기는 했는데 괜찮아 짠 짠. 근데 이거 뭐 약간 좀 면이 너무 면이 이거 뭐 이런 그 S 보이세요? 그 내려봐. 걔를 보여? 살짝만 쳐. 뭐예요 걔? 나 떡볶이. 어 이거 많이 썼어가? 응. 맛있다. 계란 너 뺄게. 응. 어때 맛있어? 네. 만족해? 오 맛있다 맛있지? 너무 응. 맛있어 근데 아까 저희가 중짜 시킬까 대짜 시킬까 고민했는데 중짜 시키기 잘한 것 같아 아 왜냐면 너무 많아 대짜 처음에 하려 했는데 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도화랑 내가 했는데 대짜 굳이? 맞지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래가지고 보쌈 두 점을 해서 맛있게 먹는다. 양이 많으니까 두 점 하겠습니다. 오 많이 풀리네. 오 너무 많 너무 큰데? 많이 썼어요. 형 제 생각에 저희는 이슬만 먹어야 돼요. 이거 우리 처음 먹어보는 거야 태민이 형. 파김치. 이게 그 레시피 있던 거예요? 형 레시피예요? 네. 맛있다. 와. 아니요, 제가 포켓볼 스튜디오 강아지예요. 제가 내는 소리였어요. 가끔 제가 내요. 유진이 형이 아까 강아지니까 초밥용 밥이 또 있어요. 이거에. 고추냉이를 뜯어야 돼서 그냥 생략할게요. 그럼 우리 그거 하자. 그 약간 맛있는 조합 소개. 저는 진짜 근데 저 진짜 하는 중이에요. 너가부터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저는 항상 내 입을 그냥 안 먹을걸 새로운 걸 좋아해서 근데 난 약간 도화랑 나는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귀찮게 좀 안 먹고 그냥 소스 듬뿍 뭔지 알지? 우리는 소스 듬뿍 나는 소스로 색다른 맛을 주는 나도
근데 준수랑 영석 같은 애들이 보기 좋게 먹는 거 알지? 근데 우리는 약간 맛있게 먹진 않잖아. 복스럽고 우리는 약간 그냥 간단하게 먹잖아. 하여간 무난하게 먹는 거지. 너 서울 사람 아니야? 아, 영남을 어디에? 아니 하고 와 맛있다. 왜 양배추? 이런 재료들이 다 떨어져야 그냥 먹는 거예요? 맞아. 준세 형 따라 먹고 싶긴 한데요. 그 과정이 너무 맞아. 그리고 저는 야채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아. 주먹밥이 진짜 진짜 맛있어. 주먹밥 파김치에서 이번에 고기에 새우젓. 나 나름 세상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은희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원래 사이다 너무 먹지 마요. 저희는 트림도 안 하는 존재예요. 트림 진짜 안 해. 트림이 뭐야? 그 처음 듣는 사람 처음 그 무슨 뜻이야? 저 그 인간 세계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됐어. 아, 명이나물 맛있어. 네. 여기가 그 반찬이 많았어요. 여기 반찬 양파전. 근데 도화랑 내가 많이 못 먹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긴 해. 사이다에 많이 먹어. 근데 그게 오히려 눌러주면서 난 더 많이 먹는다 생각한 건데. 아까 우리가 마실 걸 잘 먹어. 오히려 약간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사이다 먹으면 좀 눌러 억지로 눌러서 더 들어가는 느낌인데 물리더라도. 이거 무슨 소스야? 젤라 소스인가? 그런 거 같아. 그런가 보다. 마라탕 vs 마라샹궈 준서 씨. 마라샹궈. 요즘 마라탕에 마라탕보다 허거에 빠져가지고. 허거. 허거 먹다 보니까 마라탕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최근에 한번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었는데. 준서 피자는 몇 조각 먹어? 한 판 먹죠. 한 판은 어떻게 먹어? 안 물려? 괜찮은데 난. 그래? 나.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겠다. 잘 먹는다고? 나 우리 할머니 진짜 좋아해. 잘 먹는 거. 저도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저 할머니 횟집 하시는데. 정말로? 근데 너 이거 처음 알았지? 회를 매번 2kg씩 갖다 주는데 진짜 맛있게 다 먹어. 물론 제가 혼자 나갔잖아요 지금. 거의 1kg 먹어요. 그리고 회 맛있어. 물나물이 추가할 거 없네. 먹으니까 피곤하다고요? 저는 약간 먹으면 졸려요. 식곤증이다. 네. 그 식곤증 진짜 심해서 먹고 맨날 바로 자요. 형 안 좋아해. 역류성 식도염 걸려요. 아, 지난에 너 걸렸잖아. 아 맞다. 약간 주기적으로 걸리겠네.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깻잎을 저렇게 싸는 거랑 뒤집어서 싸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못 찍어 먹는 게 또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요. 여기 명란쌈장도 있어요 여러분. 명란쌈장 이따 찍어서 그거 먹어드릴게요. 찍어서 먹어줘. 여기에 막국수를 넣을까요? 그 주먹밥을 넣을까요? 지금 상당히 고민되거든요. 막국수.
팬분들의 뭘 더 원하시는지 여쭤봐야겠어. 미안합니다. 저 맨날 사고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거?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걸로 가겠습니다. 주먹 막국수. 준서 진짜 막국수. 맛있게 먹고 와 이현성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 어,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 어이구 어이구 이거 왜 안 끊어져. 와 막국수가 많네. 막국수, 막국수 너무 많은데 이거? 막국수 밖에 없었어. 막국수 어? 양파랑 주랑 쌈장 찍어서 맛있겠다. 난 솔직히 혼자 시킬 때는 이런 잡다한 반찬을 주지 말고 소스를만 달라고. 와 먹고 있어요. 와 도와 끝났어 이러시는데. 진짜 맛있는데? 저는 준서의 저 한 쌈이면 배가 차겠는데? 어. 나 사실 좀 배불러. 네? 진짜로? 에이 거짓말.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근데 배가 조금 차. 아 끝났다. 진짜로? 고추냉이. 다음은 이번에 명란 쌈장에 가겠습니다. 뭔가 명란 징그럽게 생겼다. 저게 쌈장이에요? 그리고 네 명란 쌈장 여기 그 시그니처예요. 오말린 걸려서 명란 거 와사비도 있어? 아 나 먼저 먹어볼게요. 그렇잖아. 아이고 그지 괜찮나? 어디 묻었어? 여기 가끔 따면 되지. 그죠? 괜찮아. 해탑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와 명란쌈장 진짜 맛있어. 나도 명란쌈장 해볼게. 나 와사비를 좋아하거든요. 와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나 되게 뭐 되는 사람 같다. 형이 셰프. 어 나 되게 셰프 같아. 네 진짜. 아 근데 명란쌈장 비릴 것 같아? 건이 형이 비린 걸 못 먹어요. 저도 만들었어요. 이러다가 떨어뜨려 레전드. 어, 근데 약간 그거 디저트 같이 잘 만들었다. 영상 같이 하게 생겼다. 계란 먹을 사람. 먹어. 나 노른자를 잘 안 먹어서. 여기다가 막 국수를 한 잔 먹겠어요. 와 제대로 다. 와 근데 매워. 계란 같은 거 항상 먹을 때 그냥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르고 먹는다. 아 배불러. 저 벌써 졸려요. 진짜로? 너가 있어 존재하다. 빛이 라이브보다 라이브. 나 지금 규민이랑 비리 먹고 있어. 소아 더 먹어. 소아 더 먹으라고. 빛이 라이브보다 달려오는 거 아니야? 규민이면 더 먹어. 야 빨리 한 잔 더 먹어. 숙주였으면 야 다른 사람 없냐? 야 빨리 한 톡 펴. 민지야 다른 사람 없어 방에?
삐지지 않으니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너 아직 배고? 약간 쓰였네. 너 아직 배고? 응. 나도 먹을 수 있는데 배고프진 않아. 나도 먹을 수 있는데 한 두 시간만. 아직 빵이야 빵. 앵글 밖에서 지금 뒤로 사야 됐거든요. 이제 시청자의 모드. 전선이 먹방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어느 단계냐면 약간 씻는 게 힘들어지는 거. 약간 씻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 둘이 쉬니까 아직 부산 많거든요. 세 점에 사치를 부려봐야겠다. 사치 팍팍 부려. 세 점을 마늘 소스에 푹 찍은 다음에 소통해야겠다, 애들이랑. 막국수랑. 2시간, 네, 보관은 2시간 뒤에 먹을 수 있어요. 야, 너 단독 방송이야, 지금. 우리가 메인, 우리가. 내가 해줄게. 왜 안 빠, 안 떨어져? 아, 내가 해줄게. 너무 많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왜 미안해 할 건 없죠. 제가 고맙죠. 됐어, 됐다. 왜 안 돼? 너 이거 다 혼자 다 먹어. 끝나서. 그냥 끊어버려. 후. 벌써 물. 형 한 팩은 몇 개예요? 한 개. 응? 한 개. 세트 세트. 이거 햄버거만. 햄버거만. 햄버거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작은 건 두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근데 나 세트 한 개도 진짜 배불러서. 나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6개인가? 7개인가? 롯데리아 건 좀 조그맣지, 그래도. 어렸을 때라가지고. 그거는 두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먹으면 7개까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7개? 야, 너. 준서 혼자 먹방이요, 나. 지금 먹방 시작했어요, 유준이요, 다시. 준서의 어머님, 준서 식비 숨기실까? 저 식비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어머니 요리 너무 잘하셔가지고. 버거 한 개 이상 시켜보세요. 한 개까지 변하시겠어요? 두 개 이상 시켜보세요. 저 무슨 멍 때리기 대회 했다는데 한강에서 하는 거? 지금? 지금? 네. 나도 내일 부산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네요. 부산 드세요. 초점을 잃어버리는 방법 알아요? 그게 뭔데? 어떻게? 뒤에 거를 보다가 앞에 쪽으로 살짝 시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가 있죠? 뒤에 소파가 있죠? 소파를 보다가 살짝 시선 옮겨요. 그럼 초점이 나가요. 뭔지 알겠죠? 그게 멍의 시작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 BS점에서 멍 때리기 대회하면 우선 무진 탈락? 한결 탈락? 영수 탈락? 민욱이 형 잘할 것 같아. 뭔가 제이민 부하가 잘할 것 같아. 멍 때리기 제 조합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요. 댓글에 멍을 왜 가르치냐고. 왜 멍 때리기 대회도 하는데. 규민아 너 더 강의해봐. 멍강이. 멍강이. 엑스라는데 멍강이 하지 멍강이. 이렇게 멍 때리면 진짜 오래. 이게 약간 가짜 먹는 느낌이에요. 보아는 배부른 거냐고 지금 댓글에. 네, 배불러요. I'm full. 오나카 이빠이. 난 마다 오나카 쓰이다.
나 진짜 진짜 민재랑 너랑 누가 하고 더 많이 먹어? 난 민재일 것 같아. 민재가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민재는 종목이 달라. 나랑 민재야. 나 물리는 난 잘 안 물리는데 민재는 쉽게 물려. 그래서 민재랑 어디 뷔페 갔었는데 저 거기는 종류별로 있으니까 물릴 게 없잖아요. 내가 두 접시 먹을 때 걔 네 접시 다섯 접시 제가 먹고 난 두 접시로 끝났는데 이제 디저트까지 다 또. 근데 진짜 빛이나 잘 안 가리네. 진짜 맛있습니다. 눈이 풀려 있네. 진짜 배불러요 진짜로? 진짜 배불러요. 민욱이도 많이 못 먹잖아요. 맞아요. 민욱이 형 잘 못 먹어. 여기까지가 디저트도 많이 먹어. 먹을 많이 먹는데 잘 안 먹어요 디저트가. 그렇게 디저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치고 잘 안 먹어서. 준서상 간발에 다 먹었어요? 오지구나 아래 오지구나. 지금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와 다 먹어도 돼요? 어 당연하지. 졸린데? 진짜? 힘들어? 괜찮아. 나 못 봤어 미안해. 괜찮아. 근데 이걸로 뭐 이걸로 몰라 어떻게 나온다. 좀 웃겼어. 맛있나? 둘은 지금 배불러서 맨날 자꾸 누우니까 앵글 탈출한다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모자 써요. 식감을 이게 잘 먹었어. 네, 저 약간 슬립, I want to sleep 하긴 해요. 준서 혼자 폭파 중인가요? 우와, 진짜 먹겠습니다. 진짜 먹. 진짜 먹겠습니다. 야, 너 배부름을 이겨내고 좀 지금 라이브 중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멍에서 벗어나. 때리게 대하면 안 돼. 진짜 먹. 진짜 먹은 딱 하나에만 집중이. 나 한 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진짜 먹은 뭐야? 딱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뭔가요? 방금 휴대폰에 휴대폰 빼고 다 흐릿하게 보고 있었어. 그 약간 휴대폰만 초점이 가 있는 거야? 네, 약간 매직아이처럼. 너 완전 애기구나. 그치? 매직아이. 너 매직아이 해봤어요? 아니, 나 그런 거. 내가 우리 단창문 내가 맞출 때 매직아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지 퍼져서 보여서 다 같이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초점을 딱 보면 거기에다가 초점이 보여서. 앞만 잘 안 보여. 전체를 다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어 근데 저도 그 이거 멍 때리면서 여기까지 볼 수 있어. 귀요? 여기까지 보인다. 딱 이거. 아 왼쪽은 둘 다 동시에 애정? 애정? 응. 애기야. 응? 애기야. 파절이랑 다른 그림 찾을 때 매직아이라고 불러왔다고? 응. 오, 아니 근데 이게 초점이 또 맞아. 죄송합니다. 근데 음소거 해주면 안 돼요? 왜? 그거 한번 풀고 싶어요. 음소거 어떻게 해? 오렌지가 이거 맛있어. 했어. 가 다시 해야 돼.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2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시 3분이거든요. 벌써?
이제 저희가 나? 아 죄송해요. 나 왜 웃겨요? 너? 뭘로 웃겨? 내가? 나 웃긴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약간 노잼형 인간이어가지고 너 마지막 한 입 보여주고 인사하자. 야무지게 먹어야지. 원래 이렇게 먹은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다 했는데 뭐였지? 아시는 분 그거 맞나? 냄새가? 네.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건가? 나도 어렸어. 정준아 옛날에 이거 봤는데 이유를 까먹었네. 뭐지? 어디서 한 대사? 무한도전에서 정현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야 정준아. 아 정준아 선생님인가? 아니 나 유재석 선생님이 먹었는데? 유재석 어느 분이 하셨지? 유재석 아저씨 그 맞는 거 유재석 선생님이 하셨나? 아까 걸려서 혀에 닿을 때 부드러운 부분이 아 오 완전 먹혔는데 근데 그 약간 그게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나 광고하시는 아저씨 혀 삼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때 한번 아, 그렇게 불렀었던 게 아, 너무 맞네. 김민이는 아역 그 막 모델도 했으니까 그치? 그때는 삼촌 아저씨 이렇게 유재석 아저씨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 다 먹었는데 이거 다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 마지막 입이야. 고기가 없다 이제 진짜 없어? 아마 그게 그거 아닐까? 진짜 없냐? 정준하 선생님을 이제 따라하는 유재석 선생님 아버지 이거? 응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저는 이제 가니까 앞에 가서 좀 댓글을 많이 읽어볼게요. 지금 그럼 주미랑 제가 댓글을 도아랑 제가 댓글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을 거예요. 넌 맛있게 먹어. 다 먹었죠? 경이롭다. 경이롭죠? 준서가 맛있게 먹죠? 준서가 도가 요즘 하친거가 다 많이 먹었네. 진심. 오늘 많이 못 먹은 거예요. 제가 원래 뭐 막 신경 쓰면서 먹어요. 많이 못 먹긴 해요. 사실 핑계긴 해. 난 나름 평소만 안 먹은 거 같은데. 준서 집가 또 못 먹는다 분명. 진짜로? 네. 디저트? 디저트는 영서가 또 먹지. 설빙? 아 설빙 또 먹으면 또 먹지. 근데 빙수 시킬래? 모자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유진이 형이 모자가 진짜 잘 어울려요. 걔 모자 맛있어요. 다 잘 어울려. 후식자 대식가 먹방 다음에 또 해야죠. 이거 뭐 차이 먹방 거야? 아니 그러면 대식가리끼리 한번 해라. 빛 준서 조합으로. 그러면은 빛 준서 연서 조합으로 어때? 테이블이 부족해. 그걸로 하고 무진 도와 유준으로 할게요. 맞아 빙수는 다른 배야. 맞아. 잘 먹었습니다. 고추 삼아드시다. 고춧가루 삼아드시다. 어? 고생하시는 거? 네? 고춧가루 삼아드시다. 그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고추 삼아드시다. 고추 삼아드시다. 고치소? 응 고치소 삼아대시다. 오 눈이 똑똑하다. 역시 일본어 멤버들과 화입하니까 고치소 삼아대시다. 진수성찬이었어. 너무 그 일본어 시작하면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 너네 칭찬밖에 안 그럼 고치소 삼아대시다. 진수성찬님이었습니다. 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늘 텐션이요? 오늘 텐션 준서 없었으면 저희 배불러가지고 뒤에서 먹다가 아. 뒤에서 규미랑 저랑 멍 때리게 되래. 이런 뭐 이상한 얘기 했을 것 같은데 매지가이? 갑자기 주제 매지가이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멍 때리게 되래 자랑한 거 이런 거 마지막에 가기 전에 셋 다 보라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 쭈다이 먹어 갈까요? 쭈다이 씨 갈까요? 네 이걸 좀 지금 너무 미식이 아, 그치 이걸 약간
어, 앞으로 좀 나와서. 아, 입 괜찮아? 하나, 둘, 셋. 다음 주 V 하나, 둘, 셋. V? 다음 포즈는 뭐 할까? 하나, 둘, 셋. 따봉.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치우고 쉬러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오늘 연습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끝냈어요.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요. 와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또 만나요. 너 만족하셨어요? 아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만족하셨어요? 네. 네. 저 만족했어요. 모두가 만족한 식사네요. 네. 조합이 좋았네요. 밸런스가. 아요. 그러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인스타 라이브로 또 올 거니까요. 네, 인스타 라이브를 이제 조금 더 자주 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버블 라이브도 개인 킬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인사 한 번씩 드릴까요? 준비 네. 도화부터? 도화부터. 안녕. 내일 모레 봐요. 오늘도 고생했고 푹 자고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또 올게요. 금방 올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저희 모두 잘 살아갑시다.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갈게요. 안녕.